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회를 찾아서 555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21대 국회 들어서는 첫 번째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또 경제 회복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특별히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아무래도 위기 극복, 경제 회복 이런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더해지면서 OECD 국가 중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우선 일자리 예산을 설명하면서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과 중장년층, 소상공인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며 또 고용 취약계층에는 103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랑과 온누리 상품권 18조 원 규모로 발행을 하고 또 정책자금 72조 9천억 원을 공급해서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활력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에 디지털 뉴딜 등에 32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또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죠. 네,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11만 6천 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실 오늘 자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이례적으로 또 전세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문 대통령은 국민 주거 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복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3법과 공공임대 아파트를 통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